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회원가입하실 때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라서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할게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퍼즐을 맞춰야 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시고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인증 코드가 오는 거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레퍼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노란색 서브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링크드로 바뀌게 되며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 같은 경우에는 KYC 인증과 OTP 설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서 노란색 로그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 주신 다음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에서 스킵 버튼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KYC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 선택이 한국이 되어 있다면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국적을 입력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뜨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티뉴 눌러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동 완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를 한글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원 인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테이크 어 픽처 위드 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클릭해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신 다음에 클로즈 누르게 되면 KYC 인증은 마치시게 되었고요.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게 되면 계정 이름에는 바이낸스, 설정키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하셔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미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줘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많은 코인 중에 저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짓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짓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애드레스 밑에 나오는 이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나 빗썸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나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스크롤 내려서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거래소 옆에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트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서 출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서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돌아가셔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이트론을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스팟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현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이낸스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둘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 현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론을 판매를 해야겠죠. 우측 상단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고요. 아래 버이는 구매, 셀은 판매인데, 좌측 상단에 리밋과 마켓 중에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시장가에 바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마켓을 눌러서 바로 판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스크롤 해주시면 비중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 완료하시면 테더로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는 현물 계좌에 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주어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퓨처를 눌러주시고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혹은 리밋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From Spot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인은 USDT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수량 같은 경우에만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선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 계좌로 돈을 옮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먼저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누르셔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다른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시간 프레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바로 우측에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보조 지표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좌측에 그림 도구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좌측에 이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우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고,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하단에 저희가 진입한 거래에 대한 상태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와 익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마켓을 눌러서 시장가로 종료를 해주시거나, 리밋 바로 오른쪽에 있는 칸에다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종료하는 법까지 알아보았고,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프로필이나 클릭을 하셔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이나 수익금액, 승률 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보신 다음에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 주시면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주문 이력들 살펴보시고 카피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모 버튼, 모이 카피 기능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신다면 더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따라가니까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만 찾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